별미 함께 신서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간단한 요리는 바로 콜라 떡볶이입니다. 가정에서 떡볶이를 드시고 싶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떡볶이 소스일 텐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시중에 판매되는 떡볶이 소스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 간편하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콜라 떡볶이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콜라 떡볶이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. 떡볶이를 먹을 때는 그래도 이 포크가 최고입니다. 그럼 신나게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